자, 지금부터 AWS 에듀케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AWS의 홈페이지에 더 알아보기라는 메뉴 밑에 보시면 AWS 에듀케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AWS 에듀케이트에 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에 자신이 학생인지 또 교육자인지 또는 교육기관인지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튜던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식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항목들 먼저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Institution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기관, 즉 학교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여기에서 INHA라고 입력해 보시면 밑에 인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추천이 뜹니다. 이 추천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AWS 에듀케이트가 제공하는 혜택을 전체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크레딧을 더 많이 주고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육기관이라면 크레딧을 더 적게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추천에 뜨지 않는다면 아직 기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교직원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교육기관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교 이름을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메일인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메일을 입력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메일을 입력하면 AWS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아까 등록했던 institution 있잖아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을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하라고 한다면 ina.ac.kr과 같은 이건 이제 교육기관에게 발급되는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이메일이거든요. 요거라든지 또는 edu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메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못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AWS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제 졸업하는가 라는 것을 잘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grade month가 있고 year가 있거든요. 이게 졸업 년 월을 지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나는 졸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뭐 2월달에 졸업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AWS에서 여러분에게 매년 새로운 크레딧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 크레딧을 활성화를 시키시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크레딧은 폐기가 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크레딧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졸업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국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한국이니까 Republic of Korea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학교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길게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First Name은 자신의 이름을 잘 적어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Field of Study는 여러분의 전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rade Level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를 적으시면 되겠고 언제 태어났는지 예. 그리고 생년월일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Promo Co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비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Next 버튼을 누르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AWS 에듀케이트는 두 가지 타입의 계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은 이미 여러분이 AWS에 회원가입되어 있어서 AWS 에듀케이트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정이랑
연결하고 싶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생성한 AWS 계정의 ID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AWS Educate Starter라고 하는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AWS 계정이 없는 경우가 없는 분들이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학생들은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AWS 계정을 생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셔서 AWS Educate의 계정만을 생성해서 AWS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예, 크레딧을 제공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옵션이 크레딧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이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Next 버튼을 누르면 Thanks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러분에게 이메일이 갔을 거예요. 그 이메일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요. 저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그 AWS한테 알려준 이메일이 자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거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가거든요. 요건 이제 AWS Educate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화면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고 그러면 동의한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걸 체크를 하신 다음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메일이 갈 건데 뭐 이메일의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통 승인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요.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승인 완료 이메일이 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완료 이메일은 이렇게 완료 그 이메일이 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클릭 히어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죠?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인 그 아이디와 아이디는 이미 우리가 입력한 거고요.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세팅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잘 입력하시면 AWS Educate의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AWS Educate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